여러분, 이 세상 역사에서 무엇이 가장 큰 전쟁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에 의하면 어떤 것이 가장 큰 전쟁일까요? 세계 1차 대전, 또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또 이락전쟁, 또 중동지방의 전쟁 등등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차 대전 당시에 이 불란서에 있는 이 벌단이라는 곳에 10개월 동안 그 지역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10개월 동안에 약 한 7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중상을 입고 또 죽었습니다. 엄청난 캐주얼티가 있었죠. 참 그런, 참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전쟁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쟁과 투쟁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이 war, 그 다음에 battle. 이 war은 전쟁이죠. battle은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이 크겠습니까? 투쟁이 크겠습니까? 예? 전쟁이 크죠. 전쟁은 전체적인 국부적 말고 전체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이 battle,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전쟁 속에 있는 국부적인 여러 투쟁들의 요소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1차 대전 할 때 또 2차 대전 할 때 2차 대전에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국부적으로 영국의 전쟁이 있었고 독일에 있었고 이태리에 있었고, 그렇죠? 이게 각 지역마다 이제 투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사실 이 우주에 전쟁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쟁투가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전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투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큰 전쟁이 있습니다. 죄와 의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악과 선 사이에 큰 전쟁이 지금 싸워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투쟁이 몇 개의 종류의 투쟁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적인 큰 대전쟁이 지금 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 구원의 문제와 또한 우리의 이 선과 악의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의 지구에 국한해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온 우주를 포함해서 치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슈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하늘에서는 이미 그 결정이 다 이루어졌죠. 다 모두 이미 선택해서 마귀와 악한 천사가 쫓겨났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든 개인적인 선택이 다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전쟁이 끝나겠죠. 그러면 이 대우주의 전쟁 속에서 투쟁이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약 60여 억의 투쟁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럼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전쟁할 때 가장 큰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싸워지는 우리 마음의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좀 9절까지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 예수님께서 마귀와 전쟁하실 때 예수님의 장군의 별명이, 이제 싸우는 천사와 의인들의 대장으로서의 별명이 미가엘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미가엘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뇨, 그런 뜻이죠.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모든 천사를 자기 편에 넣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무슨 원자탄과 수소폭탄과 무슨 뭐 M16 소총과 뭐 그런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마음을 얻는 전쟁입니다. 이것은 고소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또 억울하게 말을 퍼뜨리고 답변하고 옹호하고 변호하고 또 사람을 찌르고 말로 고소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전쟁할 때 무슨 전쟁이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 힘의 힘으로 말한다면 뭐 1초도 안 걸리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죄의 역사와 전쟁의 이슈를 이렇게 오랫동안 허용하신 이유는 각 천사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을 서로 얻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금 놀라운 전쟁이 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얻는 것인가? 누가 누구의 마음을 얻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주의 전쟁의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 자기가 얻을 만큼 자기의 부활을 얻었습니다. 천사의 3분의 1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나중에 우리가 가봐야 알겠죠. 엄청난 숫자를 자기 편으로 이제 꼬여서 그 마음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은혜 시련이 끝났습니다. 하늘에서는 그러므로 우주 전쟁이 엇드리면서 끝났습니다. 이제 그 전쟁이 이 지구로 내려와서 여기서 계속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디모데 전서 1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 선한 싸움은 어디에 있는 싸움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싸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싸움. 그것이 실제 전쟁 마당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들이 이 전쟁의 가장 투쟁의 그 지역들이고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는 두 진영이 있죠. 그렇죠? 세 진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 진영이 있으면 그건 싸움이 안 되죠. 그렇죠? 세 진영이 싸운다면 그 한 두 진영이 서로 연합해서 다른 한 원수 진영과 함께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전쟁은 두 진영이 있습니다. 선과 악,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쪽 두 진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작전이 있습니다. 작전이 있고 스파이가 있고 캐주얼티가 있고 이런 전쟁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악한 캐주얼티, 악한 그런 이 결과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죽고 문제 없던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고 불반탄이 떨어지고 죄 없는 자가 사상을 당하고 그렇죠? 또 멀쩡한 집이 불에 타고 멀쩡했던 사람들이 그만 죽어버리고 하는 그런 캐주얼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지구를 전쟁 마당으로 내어주기를 허용하셨습니다. 전 어디 가든지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셨을 때 그 눈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보셨습니다. 우리를 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살짝 죽여버린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인간들을 창조하시면 가장 쉽겠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죄의 역사를 이렇게 경험할 필요도 없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를 살게 하시고 계속 존재하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죄의 이슈가 온 천하에 드러나야 합니다. 마귀가 왜 잘못되었는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못된 고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는 것이 이 죄의 양상과 그 속에 있는 요소가 충분히 드러나져야 합니다. 폭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우주에 죄의 잔재가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과 또한 우주의 천사들이 보고서 알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허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또한 아픔이지만은 괴로움이지만은 그러나 이 짧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영원토록 이 우주에 행복과 평안과 질서가 영원히 존재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허용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 계열을 없애고 다른 인간을 창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procreation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일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해와 조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자식들을 자손을 계속 낳아서 퍼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과 양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헤어를 죽여서 없애버리시면 주님의 하시는 일은 손쉽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헤어를 창조하실 때 그들이 한 몇천년, 육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을 계획하시고 아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아담과 해와를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회를 다 몰수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살게 하셨죠.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랑과 자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부모님들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를 원망하지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든지 태어날 때부터 병신이 되든지 태어날 때부터 무슨 병이 있든지 내가 살다가 암이 걸려 죽든지 백혈병이 걸리든지 문둥병에 걸리든지 소아마비에 걸리든지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 불문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과 기회인지 모릅니다. 잠깐 동안에 우리가 이 사는 이 세상 역사에서 이 세상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알면 영생을 얻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이 기회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주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실은 각 영혼들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이런 의와 악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마당이 될 텐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얻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또 테이프를 보내시고 CD와 DVD를 보내시고 인터넷을 보내시고 책자를 보내시고 책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외로워지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하늘을 찾게 하시고 의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타락한 가운데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캐주얼티가 있어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쓸데없이 맞아 죽어요.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기대치 아니하고 또 불공평하고 참 어떤 데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전쟁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 캐주얼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좋습니다. 그것은 전쟁 가운데는 항상 캐주얼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의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의인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고통을 참으실 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읽습니다. 작전이 있어요. 이 전쟁 가운데는 작전이 있습니다. 또 싸우면 두 진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 진영 가운데 한 진영에 속하는 것인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 중간이야.
난 주님을 잘 믿고 있지만 그럼 요새 좀 뒤로 물러갔기 때문에 난 지금 중간에 있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중간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속해 있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다는 것은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 시에 그 마지막 가장 크루셜한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전쟁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게리스버그의 전쟁입니다. 게리스버그. 이 게리스버그의 투쟁은 말이죠, 유명하죠. 남북 전쟁의 마지막 승패를 결정짓는 전쟁이었어요. 그 중요한 전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제 군인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옛날의 전쟁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철모를 쓰고 방탄 조끼를 입고 말이죠. 그렇죠? 또 뭐 비행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탱크를 타고 어떤 큰 철판 뒤에 숨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보호 장비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참 옛날에 그 전쟁을 이렇게 책에서 보면 참 우직해요. 참 우직해요.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총대를 들고서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일렬로 서로 쏘면서 달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서로 죽는 거죠. 서로 죽고. 나머지 몇 명이 남았는가? 이렇게 우직하게 전쟁을 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 게리스버그의 남북과 북군이 전쟁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그 큰 벌판에 사람들이 시체로 차여서 잔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체가 많이 있었다. 그렇게 책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작전의 고지가 있어요. 작전 고지.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산성 내지는 요새.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아주 어려움을 겪게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역에 성체를 세우면 거기에 물을 길러 올려야 되고 음식을 길러 올려야 되고 또 맨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굉장히 수고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데 높은 고지에 잘 올려놓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린 우리 마음을 높은 고지에 올려야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높은 산 위에, 성벽 위에, 산성 위에 우리를 두라고 말씀하세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높은 곳에 들어, 높은 곳에 우리 발을 둘 것이오 그랬어요. 그 높은 곳에 있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먹을 것과 물과 양식이 보장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높은 산성, 높은 곳을 차지해야 돼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런 높은 곳에 있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해요. 양식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고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해야 되고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전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말이죠, 높은 고지였습니다. 산성이었어요. 그것을 시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온산에 있었어요. 그것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의 이름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 그 여부스 족속들이 그 산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저 성을 빼앗는 자는 내가 대장 가운데 최고 대장을 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그 성을 빼앗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장군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숙을 통해서 어떻게 이 큰 이
망대 탑 같은 것인데 거기에 물을 길어 올리는 곳입니다. 그 숙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한 그런 이제 역사가 성경 가운데 나오죠.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모습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이것이 전쟁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원수가 들어올 때 우리가 높은 산성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원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시험하고 유혹할 때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60몇 군데에서 지금 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전쟁 가운데, 선과 악의 대전쟁 가운데서 사실은 그 가운데 많은 투쟁들이 있는데,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투쟁들이 있어요. 60여 군데, 60여억 명의 그런 투쟁들이 지금 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하는 자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중요한 이슈가 나와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험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 주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누구의 시험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유혹이 생기고 어떻게 시험이 생기고 왜 전쟁이 생길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투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오직 각 사람이, 자 보세요.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각 사람들 마음속에 투쟁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제 마음 가운데 투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보다 더 중요한 전쟁입니다. 더 크루셜한 전쟁이에요. 왜? 2차 대전과 1차 대전과 한국 월남전 같은 그런 전쟁에 여러분 원자 폭탄을 사용하고 엄청난 폭탄을 사용하고 미사일을 사용했을지라도 그런 전쟁들은 아무리 이기고 져도 우리의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 투쟁들은 우리 영혼의 삶과 죽음의 관건입니다.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패배는 우리의 영생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세상에는 어떤 큰 전쟁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싸워지고 있는 이 투쟁이야말로 훨씬 더 중요한 투쟁 아니겠어요? 우리 이것을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이 투쟁과 전쟁은 이슈가 무엇인가? 악에게, 마귀에게 시험받고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거기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 영혼이 더럽힘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유혹을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것은 한 가지 원칙을 제쳐놓습니다. 두 번째 원칙,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각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 우리가 시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유혹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땐 우리가 그런 시련을 겪도록 그런 시험 가운데 있도록 허용하시고 막아주지 않으실 수는 있으나 주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각 사람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받고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가 느낍니다. 어떻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미혹당하고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어디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아,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시험과 유혹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욕심을 우리가 이 사람의 인간적인 패션 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먹는 거 욕심입니까? 욕심이에요. 이것은 영어로 말할 때 우리가 한국말을 번역할 때 욕심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은 사실은 desire, 우리의 욕구의 욕구. 욕심이라고 우리 번역하면 좀 이상하죠. 욕구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우리 죽죠. 그건 좋은 욕구입니다. 그러나 잘못 먹고 싶은 거,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포도즙을 마시고 싶은 것은 좋은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효시켜서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를 먹고 싶은 욕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 속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어떻게 쓰여지느냐 말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근데 우리가 슬플 때, 답답할 때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병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잘못 말함으로 남을 다치게 하고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또 자고 싶은 욕구, 누구를 좋아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은 다 정상적인 욕구고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욕구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마귀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음악을 주고 그런 사람을 보내고 그런 조건을 만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말하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만드느니라. 여러분 죄가 되기 전에 단계가 있죠.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욕심이 잉태한 즉 어린 아이가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9달 동안 잉태하고 뱃속에 품고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잉태될 때 정자와 난자가 합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 욕구가 죄의 유혹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품어줘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밖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이나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내 죄의 본성의 충동이나 간에 죄악적인, 죄의 정욕적인 그러한 충동들이나 유혹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서 충동돼 올라올 때 그것을 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이 두뇌 말이죠. 좀 크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앞에서 볼 땐 이 right hemisphere, the left hemisphere, 오른쪽 우리 뇌 오른쪽 반구라 그럽니까? 오른쪽 뇌, 왼쪽 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좀 충동 같은 거를 결정하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지성적인 것들을 결정하죠. 주로. 그럼 우리 두뇌를 볼 때 우리 앞머리, 중간머리, 뒷머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마에 인을 침을 받는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중간 머리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이런 컴퓨터 칩 같은 기억 장치가 잔뜩 들어 있습니다. 우리 뒷골이 뒷머리에는 우리의 감정, 웃는 거, 우는 거, 또 입맛, 성욕 같은 것들이 우리 뒷골에 주로 역사한다고 하죠. 우리 앞머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마 부분에 우리의 이성과 판단력과 지성과 개성과 성품 같은 것들, 의지 같은 것들이 판단력 같은 것들이 우리 앞니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니마, 우리 마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걸러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습관과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유전적인 법칙에 의해서 물려받은 그런 우리의 성격들과 성질들과 경향들, 쉽게 해서 성질머리들.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성질머리 하니까 어떤 분들이 왜, 아이, 목사님 그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 성질머리가 나빠요. 네,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습관과 또한 우리의 두뇌의 어느 부분 가운데 그 경향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향들, 어떤 냄새를 맡을 때 말이죠. 또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것을 눈으로 보게 될 때,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갖고 싶고 그것을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충동질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죄의 욕심을 느끼든지 아니면 밖에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 주거나 그런 조건을 제공해서 우리가 유혹에 이끌게 하든지 간에 이렇든 저렇든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 어떻게 해요?
욕심이 끌려서 미혹되는데 이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 막 그러므로 욕심 자체는 괜찮아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는 자체는 아직 죄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인들은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죄의 경향과 죄의 성질을 타고서 태어났어요. 그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성질 자체가 죄라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이해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선택이 없어요. 우리가 받고 태어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죄를 습관적으로 많이 행했기 때문에 생긴 우리가 배양해서 얻은 죄의 습관들까지 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원래 유전적으로 타고난 죄의 경향들과 속성들,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선택해서 계속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배양하고 쌓아온 죄의 습관들이 그 위에 같이 합쳐져 있을지라도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죄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선택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어떤 종든지 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럴 때 이 욕심이 잉태한 즉 끌렸을 때 자기 욕심에 지금 끌려서 미혹되고 유혹을 받고 지금 필링을 받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그것을 붙잡아서 잉태하면 그렇죠?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것이 죄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밖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를 밖으로 행동화하자라서 그렇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가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고 탐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죄를 계명을 범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 수준으로 주님께서 가져오셨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욕심을 잉태하고 붙잡아서 내 마음 가운데 선택해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품고 받아들이면 죄가 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자기가 이끌리는 것이에요. 죗된 본성의 경향과 욕심이 내적 충동을 주거나 아니면 외부의 유혹에 이끌리는데 그렇게 이끌릴 때 그때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할 그런 찬스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앞으로의 갈 길을 선택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정할 것들이 있어요. 또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술, 담배를 끊어요. 그런 스태미나와 힘들이 우리 속에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승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우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의 고지를 잘 점령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중요한 요새, 산성을 차지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왜? 우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귀는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이미 선점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두셨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4절을 말씀하기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 여기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서 아니면 그 시험을 당할 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사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도와주신다. 두 가지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가능한 전쟁입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6절, 또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것이 노아 시대였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모든 그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악한 것들을 서제션하는 악한 일들을 제안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였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악했다. 어떻게 악했다? 항상 악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전쟁 마당을 잘 보호하고 높은 산성을 높은 고지의 요새를 점령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의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생에 달린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옛날에 노아 홍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왜 멸망당했습니까? 왜 물로 이 땅이 멸망되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그들이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된 이 지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불로 심판되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불로 심판받지 않을 자들은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가장 큰 전쟁 장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투쟁입니다. 이것이 우주 전쟁이고 이것이 선과 악의 대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계속 읽으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imaginations, 모든 상상, 생각, 그들의 계획이 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악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속에 들어와서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을 항상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음악, 그런 책들, 그런 그림들, 그런 잡지들, 그런 샵들, 그런 쇼핑센터들, 그런 놀이터들, 그런 이야기들, 예? 그런 음악들, 그런 분위기들, 그런 유행 옷들, 짧은 옷들,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또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과 자고와 교만을 부추기 위한 모든 유행들을 세상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 건 입고 싶고, 그런 거 타고 싶고, 그런 데 살고 싶고, 그런 걸 먹고 싶고, 그런 일 하고 싶고, 죄의 쾌락을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점령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는 것이 전부 다 항상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디자이너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선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생각이 항상 악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우리 몸에 가장 나쁜 것이 가장 맛있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우리 몸에 가장 악한 것을 제일 맛있게 요리해. 그 위에 아주 예쁘게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하고 말이죠. 꽃을 만들어 놓고서 가장 우리 몸에 나쁜 음식을 가장 맛있고 가장 아름답게 요리해서 갖다 내놓고 가장 또 비싸게 받아 또. 그렇죠?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전쟁의 전쟁. 전쟁은 말이죠. 속임수가 있고 기만이 있어요. 남을 속여요. 적군을 속여요. 가장을 해요. 변장을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당시 그러할 때라도 의인들이 있었어요. 의인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 그들의 생각을 지킨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지킨 사람들, 그 타락한 세상에서 마음을 더럽히지 아니한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비도 오지 않은 세상에서 방주를 짓는 것은 정신 나간 자의 짓이요.
누가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 세상에서 방주 배를 지어요. 그것도 산에 갔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짓이요. 남들은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때 노아는 자기의 자산을 점점점 팔아서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남들은 이 재물을 점점 더 모았을 때 노아는 점점점 재물을 이 방주 짓는 데 바쳐서 나중엔 완전히 빈 털털에 될 때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켰다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럽힘을 받지 않은 자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실 것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자만 구원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긍이 뭐예요? 스스로 교만해요. 그렇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참 그렇죠? 요즘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참 찾기 힘들어요. 전부 불평밖에 없어. 그렇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참 요새 무정한 세상이죠. 무정한 세상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원통함 풀지 않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참소하며 예? 참소해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전 이거 보면 이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혀요.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지금 우리는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린 참 마음의 전쟁을 승리하기 어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기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예요. 힘든 시간이에요.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옛날 그 악한 노아 홍수 때 의로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의롭고 거룩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깨끗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무엇이라고요? 전쟁할 때 상대방의 높은 진을 성체를 쳐서 빼앗고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전쟁은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한 무기예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 우리 속에 생각까지도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여러분 우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십자가 밑에 주님 앞에 다 굴복될 때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과 먹는 것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적인 유혹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주 앞에 복종해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 온전케 될 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 마지막 일곱째 안고 환란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렇죠? 마지막 환란이 있을 때 주의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천사로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실 때 마귀가 불평할 것입니다. 왜 이들만 보호하십니까? 이들은 내 능력으로 그 산성을 파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께 복종한 자들이야. 그들은 복음으로 온전히 복종한 자들이야 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들까지 주 앞에 복종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을 붙잡으라 말해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죄와 부정함과 더러움과 상관이 없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우린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환경과 죄의 불의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죄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게 더럽힘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깨끗하게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결론이고 우리의 완전한 굴복이요. 우리 마음의 허리, 마음의 허리를 독이라. 여러분 여행할 때 외투를 입죠. 외투를 입으면 옛날에 말이죠. 그럼 외투를 걸쳐 입으면 거기 뭐가 필요해요? 허리띠를 매야 돼요. 안 그러면 갈 수, 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뒤로 날릴 거 아니에요? 뛸 수가 없어요. 다 날려서. 여러분, 군대들이 갑옷을 입을 때 이렇게 만토처럼 이렇게 된 것을 옛날에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어요. 거기에 허리를 잘 졸라 매야, 동요 매야, 그래야 달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달릴 때 자기 옷자락에 펄럭여서 달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달릴 때 하늘을 향해서, 푯들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 생각이 자꾸 펄럭거려, 휘날려. 별 생각이 다 들어와. 그렇죠?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와. 여러분 조용히 기도할 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런데 참 거룩한 마음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싹 지나가.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 속에 죄의 기억들이 있어요. 죄의 본성과 죄의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호련히 썩지 않는 불멸의 그런 몸, 그런 육체를 다시 본성을 다시 주실 때 그때 그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돼요. 무슨 허리를? 마음의 허리, 마음의 이 허리띠를 동이라. 우리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온다고 전부 다 우리 마음까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걸 우리가 저지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어떤 생각은 미워하는 생각, 흐트러진 생각, 악을 좋아하는 생각, 유혹들,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떤 통로와 어떤 경로든지 들어올 때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붙들어 매야 합니다. 마음대로 생각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여러분 생각은 저기 한국에 가 있고 저기 남미에 가 있고 저기 옛날 집에 가 있고 옛날 애인한테 가 있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투자한 저 주식에 가 있고 아이고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니까 주식이 400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대요. 또 어떤 사람이 오늘도 주식 떨어져서 막 미국에서 말이죠. 또 가슴 치고 우는 사람 많이 생겼을 거예요. 또 자살하는 사람이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생각은 어떻게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의 생각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요. 끈을 묶어야 돼요.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달릴 때 방해하지 못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월절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할 때 그때 처음 유월절 지켰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로브를 두루마리를 입고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그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행하기 위해서 나가야 돼. 여행해야 돼. 달려가야 돼. 다 준비하고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먹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서 급히 먹어라. 왜? 여러분 세상에서 말이 우리 퍼져서 말이죠. 예? 먹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여행해서 하늘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 18장 45절 46절 보시면 갈멜산 위에서 7번 기도한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려오니까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허리에 띠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그렇죠? 아합 왕 앞에서, 수리 앞에서 달려가세요. 달릴 때 우리가 허리에 띠를 동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 세상과 세상에는 보물에 두지 말란 말입니다. 마음을 붙들어야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띠를, 허리에 띠를 띠고 어떻게 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붙잡고 등불을 켜고 진리를 들고 있어야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 얼른 열 수 있도록 기다리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아까는 12장이죠. 지금 11장.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있는가? 마음에 성령 은혜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가? 우리 마음속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에 빛이 있는가 살피란 말입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느냐? 그게 우리예요. 내가 무엇을 보았을 때,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유행 옷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재물을 보았을 때, 어떤 환경을 보았을 때, 또 누굴 보았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게 나란 말입니다. 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생각을 제어하느냐, 어떤 생각을 우리가 거절하고 버리느냐, 어떤 생각에 어떤 유혹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저지하는가. Resist. 마귀를 대적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의인들은 생각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쟁의 싸움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속에 생각을 근신하면서 지키라. 그렇게 성경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올 때? 잘못된 생각 들어올 때, 악한 생각 들어올 때, 악한 제안들이 들어올 때, 또 뭐요? 불순한 생각이 들어올 때, 또 뭐요? 불만스러운 마음 들어올 때, 마음에 불만이 생기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불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만, 불평. 그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이고, 목사님, 이사장에서 우리가 불만, 불평 없이 어떻게 삽니까? 있어요. 그 불만과 불평을 느낄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지하세요. 버리세요. 마음 생각을 붙들으세요. 허리에 띠를 묶으세요. 허리를 동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다 그랬어요. 너희도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이죠.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 사람 보십시오. 내 동창은 또 누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교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절대로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을 자아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면 우리 신앙이 없어져요. 틀림없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들을 붙잡으십시오. 저지하십시오. 들이지 마십시오. 어떤 아무리 억울해도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가지지 마십시오. 주 앞에 다 심판을 주 앞에 맡기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붙들어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부터 21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의 신은 그의 하나님은 배, 자기들 배예요. 자기 배가 부르고 얼마나 배부른가 좋은가 그게 자기 신이요. 또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악한 걸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들이 죄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뭘 생각한다?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게 악인이에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합니까? 먹고 다니고 가스를 사야 되고 그릇을 사야 되고 뭐 비즈니스 해야 되고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늘의 마음을 두고 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거나 세상 일들 땅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가가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땅에서 세상 일과 땅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하고 하늘에 있는 일을 생각하는 길을 좋아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세상 좋아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쁨 얻는 자들이 주식이 두 배 뛰었다 그거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때 즐거움이 있겠어요? 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생각을 두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이고 그렇게 우리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의 파워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운 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데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이 의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의 허리를 늘 동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유혹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속에 배양된 또 유전자로 받은 우리의 죄의 충동들과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서 무릎 꿇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 앞에 굴복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생각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 우리가 속절없는 우리 자신을 알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가오니 저리를 붙잡으시고 용납해 주심으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파워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붙잡고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며 우리의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제안들을 저지하고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양심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마음을 씻으심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세상 역사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속기심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존절이 깨어서 근신함으로 우리 마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